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무려 5개월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. 이 기간 동안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설빙이라는 냉동 영안실이 고안됐다고 합니다. 설빙은 대나무로 된 평상 주변을 얼음과 이것으로 둘러싼 것인데요. 시신의 부패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? 오, 왔다. 느낌이. 성돈이 왔다. 정답. 응. 와, 나 이거 지금 이거 정답 같은데. 숯. 어, 숯 아니야, 숯이. 습기 그래서 화장실 습기 어쩌라고 너무 무서워 잔지 못하고 무서워서 답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 시대에도 숯은 있을 거야 숯 있지 숯 있지 백퍼 있지 니네 과연 니네 오빠 빨려 오빠 맞는 것 같아요 니네 과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정답이죠 저가 저 이거는 우리 막 생선 같은 거 오래 먹으려면 막 소금에 절여놓잖아요. 아~ 이게 시신의 부패를 막는 거니까 시신의 소금을 뿌려놓는 거야. 임금님의 시신의 시신의 소금을 뿌려놓는 거야. 임금님의 시신의 임금님의 시신의 소금을 절인다고? 임금님이랬어? 염장을 하는 거야? 왕 왕을 소금을 절인다고? 염장한다고? 어 그건 충격적이야. 걔도 한번 해봐. 소금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. 몰라. 다시 소금 한번 해봐. 소금이요. 불렀었대요. 네. 그런데 그게 없었겠죠? 뭐? 그 물 먹는 같은 그 뭐라. 물 먹는 게 없었어. 제습기 제습기. 아니. 그때는 하마도 없었을 거야. 그 시대. 그 안에 그 용품. 내 하마가 물을 먹는지 어쩐지 나프탈렌, 어쩌지. 나프탈렌. 나프탈렌. 그게 없었겠지. 나프탈렌 같은 암. 암? 그 무슨. 화강암 뭐 어, 그런 암. 돌. 아 대리석 그런 거. 습기 먹는 돌. 대리석이 시원하잖아. 계속 차갑잖아요. 엄청 차갑죠. 얼음을 대리석 위에 올려놓는 거야. 대리석을 깔고 얼음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. 상에다 올려놓고. 두 마리도 되겠어요, 오늘. 오케이. 저는 가도 되지 않아요? 예, 저 오늘 안 해도 될 뻔했는데.